갈게요. 2분까지 가요? 예, 2분 정도는 되고 1분에서 끊고 다시 이 단계가 중요해. 약간 헐렁하게. 왜냐면 내가 아까 손으로 잡는 거 봤지? 그러니까 여기 위치까지 밀려야 되잖아. 손톱 때문에 자꾸 걸린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와줘야 되기 때문에 땡땡하게 해버리면 안 밀려. 그러니까 자꾸 손으로 잡고 지지. 모양을 잡고 당긴다. 이렇게 잡고 그래야지 밀리는구나.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나중에 밀 때 힘들죠. 안 밀려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쯤에서 바늘을 넣은 다음에 실을 걸어서 밀어주면서 빼주셔야죠. 세 개 다 해서 위로 가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또 들어가고 이번엔 선생님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와서 안쪽으로 와서 선생님 절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밀죠? 이걸 또 세 번 하면서 살살 밀어주는 거예요. 바늘 여기서 빼고 얘를 걸어서 그러니까 이게 기법은 심플한데 요령이 필요해서 어렵거든요. 자리 잡는 게 알아야 돼. 이렇게 밀어주면서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서 나와서 자 어디를 밀어줘야 얘가 봉긋하게 잡힐까 그냥 좀 고민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뭐 여기를 밀겠다 그럼 여기서 미셔도 돼요. 얘가 그러면 여기까지 하죠. 이 고무틀이 좋은 게 이걸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리는 거 없이 그게 되게 편해요. 이 나무틀은 여기에 자꾸 걸리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자꾸 뭐 뺐다 다시 끼우고 뭐 이러진 않으니까 아무튼 언젠가는 자꾸 걸리는데 저 고무틀은 그게 좋아요. 걸릴 일이 없어. 자, 그럼 이제 얘도 여기서부터 막 다 밀어주셔도 돼요. 근데 그럼 또 분명히 이 가운데 채우는데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조금 안쪽에서 들어와서 얘를 여기서 밀어줄게요. 제끼고? 네, 제끼고. 맞아요. 그 표현 딱 맞아요. 제끼고. 가생이를 밀어내요. 아까 들어왔던데 꼭 그라니토스니까 같은 자리로 나오는 게 맞지만 숨겨진 데선 잘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감으로 비슷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애쉬 저기 뭐야 앵커실이 아니고 DMC인 건가요? 앵커실이 더나 이거는? 저는 앵커실이 더 좋아요. DMC는 너무 차르르 돌아가지고 관객이 취향 차이인데 저는 확대는 네. 되게 좀 얘는, 자리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얘를 또 이렇게 밀어서 DMC에서요 이렇게 내가 2분씩 끊어서 편집해서 올려줄게 카톡에. 와우 편집 어떻게 하는 거요? 저기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아, 내가 그걸 해주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 남편도. 어플을 쓰면 돼요. 아이폰도 편집 기능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샀어. 남편이 너는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하라며. 뼈 때리네. 아프지 않아 하도 맞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계속 박다 보니까 실 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바늘 빼는 게. 아, 해본 사람. 해본 여자. 이게 더 쉽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거 한 자리 계속 들어가면 진짜 더 힘든 거 같아. 이게 손이 근데 되게 실비터로 실을 끼우는 게 힘들 텐데. 이게 한 두 번 갔는데 실 끝났죠? 그러면은 여기 한 몇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빼두면 돼요. 왜냐면 다음 실 꽂을 때 얘가 알아서 붙잡아가지고 안 풀리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두어 번 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매듭지.